시다 예. 베지모 빈칸에 들어갈 말 넣어서 읽고 해석해 주세요. There are two notebooks under the desk. 그다음에 Desk 맞죠? There are there로 our. 보이는 거요. They are ours. Ours.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 보면 두 권의 공책이 있다. 책상 위에. 밑에 것도요? 예, 당연하죠. 시선. 그것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출제한 이유는 여기에 are가 오냐, is가 오냐 이런 거예요. 왜 are가 와야 되죠? Two 노트북스가 데이에 대한 낭만주로 봤자 데이여가지고. 오케이. there도 두 가지 뜻이 있죠. 네. 뭐하고 뭐? 거기로. 여기에 거기로 하고 아무 뜻 없는. 오케이. 아무 뜻 없는 경우입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네. 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왜 그렇죠? 저 비동사를 이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아, 온더 데스크는 6가지 질문 중에 온더 데스크는 어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보고 뭐라 그래요? 전치사. 전투사 앞세비씨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데이는 저 노트북스. 앞에 얘기했던 걸 다시 얘기할 때 아니, 더를 더. 쓰죠. 더 노트북스 대신 왔으니까. 노트북스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오케이. hours를 뽑으면 뭐가 돼요? Our books. 투북 아 노트북 They are our notebooks. 그것도 우리들의 공책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맞는 문장은 그대로 읽고 해석하시고요. 틀린 문장은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하세요. 틀리게는 절대 읽지 마시고요. Is your father a scientist? Is your father a scientist? 너의 아버지는 과학자니? 오케이, 만약에 맞으면 Yes. yes. He라나요 아버지를? 아, he is. she라고 할까요? He. 아버지는? Yes, he is. 고 생략된 말은 yes, he is A scientist. 어 사이언티스트. 만약에 과학자가 아니라면 No, she isn't. 아 He isn't. 갑자기 여자로 바뀐가 봐요. He Isn't. isn't 어 사이언티스트. 맞는 문장이다. 네. 계속해서 There are not at the bus stop. 이게 계속 대어로 보이나 봐요. 아, They are. they are not at the bus stop. 맞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뜻은?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 없다. 헤이, hey, at the bus stop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헤이, hey, the bus stop은 무엇이었는데? 전치사 붙이니까 어디로 갔겠죠? 헤이, hey, 그러면 그들은 버스 정류장에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not? Aren't they at the bus stop? Are they at the bus stop? 이라고 물어봤더니 No, they aren't. They are not at the bus stop. 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They are not의 줄임말이고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 요렇게 줄였을 수도 있다. 요렇게 줄였으면 they They are가 되고 are. 요렇게 줄였으면 they It aren't. aren't가 되겠죠. Aren't. Okay. 3번 문장. I have two cats. They are cute. 오케이. 얘는 틀린 문장이다. 그럼 네. 무슨 뜻? 나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귀엽다. 걔들 귀엽다 하면 되지 뭐 그들 해야 될지 뭐 그것들 해야 될지 뭐 그것들이나 그들이나 영어에서 어차피 똑같이 취급하는데 뭔 난립니까?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대신 왔죠? 그 two cats 앞에 나왔던 거 다시 아할더때더 캣. 캣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고양이 몇 마리 갖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네 How 그러면 뭐라고 묻는 거죠? many cats? 그렇지. How many cats?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Cats
얼마나 많은 고양이들 됐고 너는 가지고 있니 해야 되네요. How many cats? You have. You have가 묻는 말인가 봐요. All you have. Are you have? Have의 뜻은 가져다. 무슨 시? 하다시. 아 근데 are you have라고 묻는 아, do you have? 모양이에요. 네, 뭐 그냥 오늘 기분은 are you 할 기분입니까? 기분대로 하면 된다 했어요. 규칙이 있다 그랬어요. 규칙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까, 이거? 그려주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물어봐야 됩니까? 'Are you have' 'Are you have' 계속해서 아, 밑에 거요? 예 We have a car. I like its color. 오케이 그래서 맞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뜻은 우리는 차를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의 색깔을 좋아한다. 예, 얘는 뭐 대신 왔어요? car, a car. We have. I like 한 다음에 we have. 아이 어컬 아이 라이크 더 컬 컬러 그래요? 너 지금 뭘 계속 몰라. 내가 아 지난 시간 컬스 더 카즈 컬러지 무슨 더카 컬러야? 이츠 무슨 격이야? 그 차야 그 차의야. 그 차의 그 차의 색깔을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러면 소유격을 써야 될거 아닙니까?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오케이 근데 왜 기억이 안 날까? 기억이 나야 되겠죠? 예.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is called outside, so I'm home. 오케이 무슨? 밖은 춥다. 그래서 나는 집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이선 그것이랑 아무 뜻 없는 비인칭 명몸 비인칭 주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때이 자리에 있는 걸 보고 주어 여기를 보고 동사라고 합니다 뭐뭐 한다 비인칭 저 주어 둘 중에 뭐예요 그러면 지금 2번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뭐 얘기하고 있어? 날씨 날씨 얘기할 때 아무 뜻 없는 이유를 쓴다 했어. 아웃사이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home은 이렇게 얘기했죠? home은 무슨 뜻도 있고 집. 집이라는 뜻도 있고 집에 집으로란 뜻도 있다. 집에 집으로.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이다? 두 번째. 두 번째 뜻이다? 예, 그러면 이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Where are you? 넌 무슨 뜻이야? 넌 어디에 있니? 그랬더니 I'm I'm home. home. 난 집에 있다. 그러니까? 근데 home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게 뭐가 특이하냐? 특이하죠. 만약에 나는 학교에 있다 하고 싶으면 cool. okay. 내가 있다 I am 어디에 이거 S 뭐예요? 전치사. 전치사죠 home은 근데 at home 안 해도 home의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학교 가다 Go school. 아 그래요? I 학교 가다 go to school. 집에 가다 Go to home. I go home. 오케이 학교 가다는 go to school인데 왜 집에 가다는 go home일까요? go 뒤에 to school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Where? go 뒤에 있는 home은 둘 중에 무슨 뜻? 두 번째.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이 뜻일 때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런데 얘는 to나 at을 안 붙여도 where가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home이 특이하다. school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school뿐만 아니라 다른 명사들과는 다르다. 다른 이름들과는 다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말 넣어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Are you a 안녕하세요. Policeman. policeman? You are policeman. 그래서 이건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You're not in the airport now. 한번 We are there are big factories in this city. There are big factories in this city. I like I like these books. They are interesting. Okay, 5번. Let's go to bed. It is already midnight. It is already midnight. 또 읽는 게 아직도 너 클래스 카드에서 스피킹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진짜로? 예. 한번 확인해 볼까? 예. Let's go to bed. It is already midnight. 그럼 답은 5번이겠네? 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물어볼 부분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긋고 있는 거 아시죠? 오케이.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잠깐만요. 되게 걸거치네. 이렇게 물어봤어. 그렇죠. 1번. Are you a policeman? 이런 물어봤는데 맞으면 Yes, I am a policeman. policeman. 아니면 No, I'm not a policeman. 오케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Are you a policeman의 뜻은? 너는 경찰이니? 경찰관이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경찰관들이니 당신들은 경찰관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뭐라고 묻습니까? policeman. A policeman. 이렇게 너희들은 경찰관입니까? 가 아닙니다. 빼고. 아니 policeman. 르? 르가 맞네. 남자. 남자. 맨. 남자들. 맨. 근데 이. 그러면 너희들은 경찰관인 하고 싶으면. 옌. 데이가 너희들이란 뜻이 뭐예요? 예. 당신들은 경찰관입니까? Are they policeman? 이러면 돼요? 아니요.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는 예. 그 사람들, 그들은 네. 경찰관인지 저쪽에 있는 여러 명을 보고 둘이서 대화하는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데이인데요. 네. 3인칭인데요. 예. 너희들은 2인칭이라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너희들은 영어로 뭐죠, 너희들이? 그... 나... 당신들 경찰관입니까? Are you policeman? 예. You에 대한 얘기 또 해야 돼요? 아니요. 해봐 그럼 네가. You는 주격도 되고요. 목적격도 돼요. 아, 그래?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경찰관이니까. 아, 물론 you가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여기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 너도 유고 너희들도 유기 때문에 유가 너인지 너희들인지 잘 생각해야 된다고 혹시 어디서 듣지 않았나요? 네,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자, 지금 Are you a policeman? 여기에 a policeman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질문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한 명.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데 Are you 부분 똑같이 썼는데 여기에 이렇게 썼어. 그러면 이 질문 받고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유가 너도 되고 너희들, 당신도 되고 당신들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만약에 이 질문이 Are you a policeman이 아니고 Are you policeman이었다면 맞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야? Yes, we are.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을 고르세요에서 중학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You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거 보고 구분할 수 있는지 뜻으로 얘기하면 너인지 너희들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알맞은 대답을 고를 줄 아는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의 뜻은? 우리는 공항에 없다. 지금. 우린 지금 공항에 없다. 어디에? 공항에 지금. In the airport. 얘 때문에 무엇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로 바뀌었다? 어디? 오케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공항에 있니? 라고 묻고 싶은데. Are you in the airport now? Which are you in the airport now? No,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라고 대화가 성립되겠죠. 그 다음에 there are big factories in this city의 뜻은? 큰 공장이 없다. 큰 공장이 있다. 이 도시엔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re는 두 번째 뜻이 되었다는 거 알고 있고요. is 안 되는 이유는 big factories가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그것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네. Okay, these는 여기에 I like this books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I like this books 하면 왜 안 되죠? 이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거라서. 멀리. 네, 방금 저기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내가 수업했거든. 네. 걔한테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거를 딱 5번 얘기했어. 그다음부터 알던데. 너한테는 지금 12번째 얘기해야 된다, 그치? 여기는 뭐 쓸까? 더즈. Those. 얘에 대한 얘기 좀 해봐. This의 뜻은 뭐? 아니 그래. This의 뜻은 뭐고 뭐? 이것이요. 뜻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개. 어디에 있는 느낌? 가까이 있는. 실제로 몇 미터에 있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사람의 느낌상 가까이 있는 어떤 거, 사람이나 물체 하나를 This라고 가리킬 때 손가락으로 이런 느낌이다. That은 저것 이란 뜻이고 좀 멀리 있는 한계. 오케이. 그래서 얘들 둘이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This 뒤에 올 수 있는 거 This book이 맞아 This books가 맞아 This money가 맞아 This book This money This books. 오케이. 여기에 book, books, money는 공통점이 있는데 다 무슨 시야? 이름 시. 이름 시인데 왜 this book은 왜 되고 this books는 왜 안 되지? This books는 여러 개라서 저거 this는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보면 book도 쓰고 books도 쓰고 money도 쓸게. 그러면 이번에는 book 안 되고 money도 안 되고 books만 되는 건 뭘까? Did 하고 하나 더 있네. 아, 더즈는 되겠지. 네.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게 가까이 있는 느낌이면 뭐라고 표현할 거고. This. 네? This books라고 할 거고. 마찬가지 여러 권이지만 좀 멀리 있는 느낌이면 Those books라고 할 거다. 네? 그래서 얘들 둘이는 안만 길어봤자 it이고 These, those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 디즈랑 도즈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디즈 이건 틀렸지. 맞는 표현으로 바꿔줘. 얘는 그대로 놔두고 디즈 칠칠칠 디즈 칠드런 칠드런 차이들은 특이하게 S를 붙이지 않는 불규칙 복수형이다 라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오케이. 또 얘기했어. 예. 이거 둘의 공통점은 거리상 둘 다 가까이 있는 느낌인데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다. 이거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느낌상 멀리 있는 느낌은 맞지만 얘는 하나고 이건 여럿이다. 이거 둘의 공통점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 되고 얘들 둘의 공통점은 안만 길어봤자 데이가 되니까 얘는 this book this money that book that money 얘들은 these books those books 예? 네. 그래서 여기 this가 오면 안 되겠지. 예. 그러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I like these books they are interesting의 뜻은 나는 이거 이 책 아 난 좋아한다 이 책 이 책들을 그게 그렇게 해석이 힘들어. 나 이 책들 마음에 들어. 나 이 책들을 좋아해. 어 그다음 이것들은 흥미롭다. 그것들은 재밌다. 데이는 뭐 대신 왔어? 데이는 저 these books these books 안만 길어봤다 했더니 데이 되네. 네. 그러니까 books네. 그러니까 네. this 하면 안 되네. 네. 영어는 셀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게 한 개냐 여러 개냐에 따라서 뭔가 다른 단어를 쓰고 다른 비동사를 써야 된다. 이대다 듣고 싶어. 어떤 그래서 뭐라고 묻겠어? How are they? 무슨? 어떤이 그것은? 그것들은 어떤이? 그 책들은 어때? They are interesting. 재밌어.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go to bed. It's already midnight. 제 뜻은? 자러 가자. 자러 가자. 자러 가자. 네, 자러 가자. It is already midnight. already 뜬 모르겠고 좀 midnight 뜬 모르겠고 뭐 이런 이럴 수 있나? 올 midnight 알겠는데 원래 벌써 한밤중이다. 밤 12시다. 아, 자정이다. 자정이다. 바로 가자. 벌써 밤 12시야. midnight이야. 자정이야. 네. 오케이. 얘 반대되는 시간 내가 가르쳐 준 것 같은데. midnight? 낮 12시 가르쳐 줬는데. 낮 12시. 눈. 그래서 낮 12시 눈. 이후를 보고 뭐라 그래? 눈. 아, 낮 12시 이후를 보고 계속 눈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이건 낮 12시고 얘는 밤 12시고. 네. 그럼 밤 12시 이후는 뭐라 그럽니까? 밤 12시. 아, 참, 낮 12시 이후는 뭐라 그럽니까? After 눈. After after 오후. 라는 뜻이 뭔데? 오후. 오후가 낮 12시 이후란 뜻이죠. 네. 그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어디에? 이 가게. 누가? 프린터가. 뭐하니? 있나요? 라고 하고 싶으면. There is a printer in this shop. In the shop. 그다음에 누가? 제크와. 제크와 미나는. 제크와 미나와 미나는. 다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라는 표현은. Jack and Mina
are, I don't, is, are, I, do you mean are not my cousin? Okay. Okay, I mean, you're not my cousin. Okay, 그다음에 어디에 이 건물에 누가 엘리베이터가 다 없다. Okay, 그래서 There is not on elevator in this building. There is not an elevator in this building. 그러면 이 중에 두개 틀렸어요. 두개 틀렸나요? 미나 그때 보다 There is an elevator not in this There building. is one Elevator elevator not in in this this building. building. 이렇게 한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 이제 세개 틀리죠. 그러면 일단 이거지. 아니, 이거 줄였으면 뭔데? isn't 근데 not의 위치를 여기다 넣으면 도대체 어떻게 줄였을 건데? 어? 그래서 내가 줄여쓰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낫을 엉뚱한 존에 너처럼 아주 희한한 곳에 갖다 놓는 애들 있다니까? 어? There is not an elevator. 엘리베이터가 없다.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데? 낫 집어넣으면 isn't 할 자리에 낫 집어넣으면 될거 아니야. There is an elevator in this building. 난 넣는 위치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뭔 소리 나고 있어? There. 묻는 말이었구나. Is there a printer in this shop? Is there a printer in this shop? 좀 이따가 여기에 있다고 대답하는 것과 없다고 대답하는 걸 해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와 미나는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커튼. 응구나. 이거 미나 한 명이야, 두 명이야? 두 명이야. 두 명이면 사촌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이거 단수 써야 돼? 복수 써야 돼? 복수 써야 돼요. 아, 계속 얘기하잖아. 영어 문장에 이름지 셀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 They are not my cousins. 걔들 내 사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there a printer in this shop? 했더니 있으면 Yes, there is Yes, there is a printer in this printer in this shop. shop. 없으면 No, there isn't There isn't a a printer printer in in this this shop. shop. 오케이, 그 다음 Okay, 계속 okay. 칼질을 합니다. 일단 해볼까요? 근아 She is their classmate. Is their classmat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시고요. 계속해서 That T-shirt is hers. 얘두 개로 뽀개면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네.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겠어? 자, 그들은 그는 그들의 반 친구이다. 그들 반 친구. 그들은 무엇이니?
아 그는 그아 잠깐만요. 저 아니 그 묻고 싶은 게뭐난 일단 묻고 싶다고. 지금 예 한글이 안 돼요. 대화를 상상을 못 해요. He's your 그들 반 classmate. 친구들이다. 그는 그는 무엇이니? 아, 그는 누구니? 그는 그는 무엇이니? What? Who is he? What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걔 누군데? 걔도 반 아, 친구야. 걔 누군데? 걔 뭔데 이름입니까? 누군데 이름입니까? 네가 모르는 애 전화 왔는 애가 막 돌아다니고 뭐라고 묻겠어 남들? 쟤 누구야? 걔 누구야? 걔들 반 친구야. 누군지 모르겠지만 걔들이 같은 반 애야.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보게면. 헐 티셔츠 츠 그러니까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이름 이름시 명사로 뽑을 수 있고 이래서 뽑고 싶으면 What is her? 이것은 그녀의 것은 무엇이니? 무엇이 그녀의 것이니? 그것이 무엇이 그녀의 것이니? That T-shirt is her. 저 티셔츠가 그녀의 것이야. 그녀의 소유물이 무엇인지 묻고 그녀의 소유물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고 있네. 오케이. 계속해서 Your parent. 아, 묻는 말이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지어졌어요. 너의 부모님은 정원에 계시니 부모님은 아니고 are you your parents in the garden? Are your parents in the garden? 이렇게 물어봤을 garden. 때좀 이따가 계신다는 대답과 안 Yeah. 계신다는 대답을 No.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차는 지금 차고에 없다. We 아 우리의 our 우리 차 car is 우리 차아 우리 ours a car Ours is a car. our a car that in the Garage. garage. Our car not in the garage now. 맞아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It is 다이 그 Saturday. Saturday today. It is Saturday today. 오케이, 그렇게 하면 두개 틀렸어요. 뭐뭐 그때도 뭐한거세개 틀리고 두개 틀렸는데 아주 힘이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인데 오늘은 토요일이다. Day. It's
이제 참.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할 거냐? 너 수학 오늘 학원 첫 수업이라며? 어떻게 가야 알았어요? 된대? 응?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 갔다 오셨네. 자, 두개 틀리는 거 뭔지. 뭐, 엄마 이상입니다. 어? 오케이. 그리고 얘는 뭐할 거냐? 너희들의 차는 지금 차고에 있니? 라고 묻는 말도 네. 만들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지금 차고에. 그 다음에 3번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지 묻고 답하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